어른이 될 후에야 큰 엄마가 집을 들으셨죠? 아무 이유 없이 네가 싫었다. 그래서 네가 하는 모든 게 더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런데 사실 네가 네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잖니. 니네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무튼 여기 투영된 것 같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기 싫다고 빨리 시집가라고 체근하셨죠? 요즘 시대와 맞지 않게 딸이라는 이유로 대학에까지 만나고 했지만 전체 고속도로 대학에 들어가 더 열심히 가며 공부했습니다. 큰엄마의 엄한 교육이 집을 독립시켜가는 사람으로 잘 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만의 그 마음으로 독하게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엄마 품에서 벗어나고 저를 사랑해주는 신랑을 만나서 서둘러 결혼을 해버렸죠. 근데 큰어머니 가슴 한구석에는 뭔가 막혀있는 듯한 찝찝함이 있었어요. 이젠 같은 여자라서 점점 큰엄마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언제 큰엄마랑 속 시원하게 가슴속 얘기를 꺼내어 풀어버리고 허물 없이 속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엄마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많이 사랑하고 늘 건강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엄마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